저는 지금 제주도의 건입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입동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자복이라고 불리는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는 이 동자복과 맞은편에 서자복이라고 불리는 미륵성상이 또 한 곳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들어오는 관문에 동쪽과 서쪽에 각각 자복으로 불리는 미륵석상이 세워져 있어서 오래전부터 제주도 사람들의 미륵불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자복이라는 것은 동쪽에 있는 자복신앙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복이라는 것은 미륵신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쪽 미륵신앙의 대상인 조각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각상만 남아있지만 이 일대가 지금은 잘 정비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곳에 만수사라는 사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바로 제주 목사였던 이영상이라는 목사가 이 만수사와 그 다음에 서자복이 있는 해륜사에 있는 건축 자재들을 전부 헐어서 관청 건물을 짓는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공해를 짓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찰이 이제 폐사되는 이후 현재와 같이 이런 미륵석상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륵석상이 당시 사찰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육지에 있는 미륵불처럼 정연하고 깔끔한, 다시 말해서 불상의 모습에 가까운 조각기법이라기보다는 제주 지역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하루방과 같은 그런 조각기법을 보이고 있고요. 또 육지에 있는 문인석, 그러니까 무덤 앞에 세워지는 석인상과 유사한 그런 조각기법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자복을 보시면 육지에 있는 미륵불 석상과는 조금 다른 조각기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주도에서만 생산되는 상당히 규모가 큰 현무암을 사용을 해서 조각을 했고요. 그리고 하부를 보시면 상당히 넓게 해서 육지에 있는 문인석이나 또는 민불이라고 불리는 그런 미륵불들이 취하고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슴 앞에 손을 상당히 작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깨를 좁게 표현을 했고 상호, 그러니까 얼굴 모습도 입체적인 게 아니라 평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 코, 입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얼굴 전체적인 모습이 평면적이어서 다소 형식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특히 잘 보이지는 않지만 몸체 뒷부분에 관복을 입고 허리 부분에 관띠를 두른 모습,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의 복장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이 동자복이라는 미륵석상은 조선시대의 관리들이 입고 있었던 관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 조각상의 조성 시기는 조선시대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